저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의 규제가 우리가 기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참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했어요.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뭐 보셨겠지만 무슨 수학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날라 들어와가지고 경영학자나 재무관리사들이 이해 못하는 공식으로 막 만들어 버렸다면서요. 결국 그게 뭐예요? 시장은 빠르게 진화했거든요. 근데 금융이라는 산업은 원체 규제를 받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규제 안 하는 나라가 없죠. 근데 그 금융 규제 시스템이 시장의 진화를 못 따라간 거죠.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경승용 차로 마차만 다니던 길, 2차선 도로, 그러니까 뭐 대형 사고도 잘안 나고 차선도 그릴 필요도 없고 신호등도 필요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이런 SUV들이 막 과속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길은 옛날 대로 차선도 안 그리고 신호등도 없으면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바로 시스템을 소위 C삽이라고 그러죠. 시스템을 오퍼레이트하는 그 책임자들, 즉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들이 시장의 진화를 게을렀거나 무능했거나 못 따라간 것이죠. 그럼 그것을 시장의 실패로 봐야 되나요? 정부의 실패로 봐야 되나요? 규제의 실패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죠. 시장의 진화를 못 따라간 규제 시스템, 즉 자동차의 진화를 못 따라간 도로 안전망 시스템이죠. 저희 기업이 그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사실은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하나의 제도로서 보호받고 장려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우리 필요한 물건의 제공. 그것이 하나의 존재의 의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이제 법적 책임이죠.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것까지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창조적 자본주의라든가 또는 책임 있는 자본주의 얘기는 이제 뭐냐면 좋은 이웃이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업은 진화하는 생명체고 생태계가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생태계다. 근데 이 생태계 속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안정, 그리고 건전한 발전, 그리고 이 생태계 속의 다른 이웃들로부터의 따뜻한 시선과 협조는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생명체는 굉장히 약어요.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고요. 그래서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 논의가 강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경영학에서는 또 경영학은 안 배운 기업인들조차도 내가 속한 이 생태계, 즉이 공동체에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나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의 영속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기업이 자선 사업을 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번 돈을 떼서 누굴 줘야 되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기업의 본질이 아니죠. 그거는 자선단체가 하는 거고요. 기업은 어디까지나 바로 돈벌이 하기 위한 영리 조직이지만 이 영리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주변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되고 이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내가 기여하는 것은 공동체뿐 아니라 나를 위해 좋다는 그 전략이죠. 일종의 사회적 투자죠. 그러니까 그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도 좋지만 기업이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죠. 기업이 애써 번 돈, 그거는 주주와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몫이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당신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내놓으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 애쓴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낼 수도 있죠. 또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잉여는 그 창출 과정에 기여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리고 바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잉여를 내놓고 돈을 내놓는 것은 바로 이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업을 향한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참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했더니 역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참 어렵죠. 어렵고, 여러분들 아까의 GDP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 이제 금년에 드디어 세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가 뭡니까? GDP가 줄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소득이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야 돼요. 근데 서로 내 소득은 안 줄겠다고 우기면 그러면 누군가가 내 대신 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내 소득은 안 줄이겠다고 우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그 왕창 한 사람이 덤택이 있으면 그게 실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분담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나는 고통받기 싫다 그러면 누군가 내 대신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실질임금의 감소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일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배운 게 뭐예요?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 회사 망하고 대량 실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참 마음이 안심이 되고 낙관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노사민정 합의도 그랬고 이제는 같이 살아보자, 일자리를 지키자, 나누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마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원히 가는 불경기 없고요. 과거의 예를 보면 2년 이상 간 불경기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비만 우리 고통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기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7위, 5위권으로 뜨는 그 기회가 분명히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엘고어는 노벨평화상을 수상받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여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기업과 고객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한다면 이 어려움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EBS CEO 특강,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종석 원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